하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에 체인징 스토리를 하게 된 레드 4학년 정승현 선수입니다. 제가 이 레드에서 변한 것은 많습니다. 첫 번째, 실력입니다. 다들 알다시피 저는 저번 1학기에 제 스스로 살을 빼겠다고 여러분들 앞에서 꿈연설을 했습니다. 근데 그 말을 한 제가 만약에 옛날에 말한 저였다면 아마 사람들이 잊었겠지, 귀찮다, 에이 힘들다 등등 여러가지 핑계를 내면서 회피했을 겁니다. 하지만 저는 레드에 들어와서 제가 한 말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마음을 가졌고, 저는 이번 방학에 계획했던 목표에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체중을 줄이기에는 성공했습니다. 그러면서 스스로 마음을 가지고 포기만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두 번째, 체력입니다. 처음 레드스쿨에 입학했을 때 저는 운동장 두 바퀴가 그러게 어려웠습니다. 항상 뒤로 처지기만 하고 달리기도 늘 제일 마지막에 도착했습니다. 하지만 그랬던 제가 레드에서 2년 동안 성실히 생활한 결과,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운동장 4바퀴는 뛸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. 그 끈기를 가지고 국토순례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한 부분도 있습니다. 다시 이야기하지만 체중을 줄이는 것도 체력의 한 부분입니다. 마지막으로는 지력입니다. 저는 공부를 정말 싫어합니다. 너무나 싫어해서 시험 기간에도 남들이 공부하는 순간에도 저는 넋을 놓거나 공부를 피하고 놀았습니다. 하지만 레드에서 고1 첫 모의고사를 보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. 내가 기본이 얼마나 안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. 레드 시험은 밖에서 보는 시험과 다르기도 하고, 공부를 하면서 적당히 성적에 스스로 만족을 했었는데, 모의고사란 전국의 같은 나이 학생이 같은 시험을 보는 것이어서 제 지식이 얼마나 빈약한지, 그리고 나의 현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확인하였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매일 모가타 7, 8시간에 놀지만 않고 공부를 하고 집중하면, 특히 시험 기간에는 놀지 않고 꼭 공부를 해서 반 평균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주신 코칭님과 할아버지, 선배 후배들에게 고맙고, 지금까지 체인징 스토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역시로